제가 생각하는 좋은 디스곡은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팩트를 기반한 펀치라인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화려한 랩 플로우, 스킬적인 부분에서 그런 게 있어야 좋은 디스트랙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장난이 아닌데요, 진짜.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를 기억하실 분들이 또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또 말레이시아 시청자 및 구독자분들께 인사의 말씀을 또 먼저 드리면서 일부 말레이시아 구독자분들이 이 리퀘스트를 매우 많이 주셨어요. 뭔 일인가 해서 봤더니만 아니 K클릭과 어떤 래퍼 간에 디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로 그 디스의 당사자는 클라우즈라는 래퍼고 이 클라우즈라는 래퍼가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언급했던 채널인 TT on the Move에 올라온 곡이 있습니다. 이고라고. 이 곡이 K-Click를 디스하는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요청을 주셨고 그리고 후속탄으로 K-Dep의 답가도 리액션 비디오를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볼 예정이에요. 또 이어서 다른 K-Click 멤버들이 이 래퍼에 대한 디스트랙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맞춰서 리액션 비디오를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서로 디스를 하게 되고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클라우즈라는 래퍼의 가사를 구글 번역을 통해서 해석을 하려 했지만 일부 말레이어들은 제가 해석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구글 번역에서도 약간 좀 원활하지 못한 해석을 한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바이브로 그가 디스를 하려는지에 대해서는 감이 잡혔습니다. 느낌이 왔어요. 일단은 저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면서 클라우즈의 이고를 들어보겠습니다. 디스트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래퍼가 릴리즈한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곡의 퀄리티, 이 래퍼의 랩 스킬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 was 나는 테러리스트처럼 펜을 쓰고 있어. 나는 놀이터에 있고 나는 지금 훅으로 스윙하고 있어. 어퍼컷과 같은 구절. 거울 속에 당신의 모습을 보고 말해줘. 위조품이 아니라 진짜. 당신은 악마입니까? 그게 재미있는 원인이야. 좀 예사롭지 않은데요? 저는 클라우즈라는 래퍼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K-Click가 멤버들이 많잖아요. 이 래퍼 혼자서 상대를 하려면 이 래퍼의 실력이 어느 정도는 저는 좀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래퍼가 나타났네요. 계속 더 들어보겠습니다. Bitch. Aquari, cubierta como ampuza. Causa más que leche como la racosa. Sapo, sapo, leche, no sapo, aposa. Reemplazando esa tucha reña a losa. Aquari, cubierta como ampuza. Causa más que leche como la racosa. I'm a police officer. 당신은 내가 당신의 적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공개적으로 가고 당신의 홍보를 엿먹이고 K-Dep, Lucky, MK를 쪽을 주고
너희 크루를 엿먹이고 나는 이제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면역력이 있다. 호호, 나는 재앙이야. 날 죽이는 행위에 관해서는 짐승이야. 너는 단지 피 그거. 이 가사들이 제가 K-DAP의 답가를 아직 들어보질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펀치라인들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디스곡은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팩트를 기반한 펀치라인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화려한 랩 플로우 스킬적인 부분에서 그런 게 있어야 좋은 디스트랙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장난이 아닌데요, 진짜. This is some shit that I'm dropping, I'm flashing up. This is my stuff, I'm writing up, I'm in a game. Hope it's some feeling, I'm trolling you now and then. You got no knock, you better go hard. I'm just a big time with a little big, little tip. Got a big shot to the head and when I disappear. Big Pokemon. Yo, Underworld Squad. 잊지 마의 구절을 패러디했어요. 아, 방금 전에 구절들은 그의 팬들까지도 언급을 좀 하는 구절이었죠. 굉장히 날카롭게 찌르네요. 비하드 얘기도 나오네. 야, 멤버 한 명씩 다 언급하는구나. 근데 제가 가사를 제대로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데 투수는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말이죠. 투수 빼고는 다 언급한 것 같은데. 아, 예사롭지 않아요. 만만치 않은 래퍼가 나타났어. 야.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느낌이야. 살벌한데요,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런 디스 전쟁을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모든 미디어나 팬들을 다시 힙합 씬으로 시선을 모으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힙합 씬이 성장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갈등이 꼭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수많은 K-클릭과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K-클릭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의 랩 스킬은 한 명 한 명 다 개쩔기 때문에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누가 감히 이 사람들한테 도전을 하고 이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엿먹일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강력한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솔로 래퍼가 이렇게 K-클릭이라는 크루를 디스를 했어요. 뭔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아 보이기도 하는 느낌도 있어요. K-클릭은 거대한 어떤 네임 말레이시아 힙합에서 거대한 네임 밸류를 갖고 있는 그룹인데 어찌됐든 클라우즈라는 래퍼는 K-클릭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또 높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랩 스킬이 뭔가 제가 나는 별론데?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 잘하는데? 랩을?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들어보고 후속 리액션 비디오로 K-DAP의 답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